프로젝트는 적당한 이름으로 생성합니다. 일단 저는 책하고 똑같이 할 건데요. 이렇게 하고 넥스트. 자, 여기서 좀 편하게 하려면 자, 내비게이션 드로어 액티비티로 만드는 게 편합니다. 이걸로 만들어 주고요. 피니시.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면 요 화면. 요 화면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여기가 뷰페이저로 돼 있죠. 뷰페이저로 돼 있고 여기 탭이 있어요. 탭 레이아웃이 필요해요. 요거부터 일단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지금 컨텐츠 언더바 메인 여기다가 여기 안에 표시될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리니어로 바꾸고 뭐 오리엔테이션 버티컬로 하고요. 탭 레이아웃하고 뷰 페이저를 일단 배치를 할 겁니다. 템 레이아웃 매치 랩으로 아이디 탭 언더바 레이아웃. 자, 여기에 계속 입력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뭐 서울시라는 게 없네요. 서울 특별시 이거 다 쳐줘야 되나? 그러네요. 자, 넘어가요. 여기 스크롤이 됩니다. 스크롤이. 그래서 이탭 모드를 스크롤러블 요걸 하면 스크롤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글자 탭 텍스트 컬러 까만색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아마 하얗게 돼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뷰 페이저. 매치. 뷰 언더바 페이저. 자, 그럼 전체 와꾸는 만들어졌어요. 전체 구조는. 그럼 이뷰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방금 전에 요 화면, 요거 레이아웃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요거 카드 뷰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카드 뷰를 추가를 할 건데요. 카드 뷰가 프로젝트 스트럭처에서 추가가 됐던가요? 카드뷰 되는데 버전이 이제 안 맞는 버전이 될 거고 추가를 한 다음에 버전만 수정을 해줄게요. 26.1.0으로 싱크 나우. 자, 여기 코드는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니까. 자, 레이아웃을 만들게요. 리소스 파일을
일단 프래그먼트를 사용할 겁니다. 뷰페이저에. 그래서 프래그먼트의 레이아웃을 프래그먼트 파인 더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 건데요. 리니어에 카드가 3장 있으면 돼요. 리니어에 카드가 3장. 리니어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여기에 카드가 3장 있습니다. 카드 뷰가 뭐 매치 랩으로 하면 되겠네요. 예. 카드가 3장이 있는데 복사해서 카드 3장. 뭐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쓰면 될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너 카드 코너 레디어스 적당하게 줘서 굴리고요. 그리고 카드 유즈 컴팩 패딩 이거는 적당한 패딩을 자동으로 주게끔 하는 겁니다. 카드를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 지금 이미지 뷰 텍스트 텍스트 요 정도예요. 이미지 뷰 텍스트 텍스트 그쵸? 이미지만 다르고요. 그렇게 일단은 리니어 매치 매치 카드를 꽉 채울 겁니다. 그다음에 버티컬 적당하게 패딩 줄게요. 여기 안에 리니어 하나 더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야겠죠. 이미지 뷰하고 텍스트를요. 호리즌탈 오리엔테이션 호리즌탈 적당한 패딩 줄게요. 이미지 뷰. 자, 이미지 뷰 적당한 사이즈 36dp 36dp. 자, 여기서 본래대로라면 src 해가지고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일단 이미지가 없는데 이미지 먼저 만들고 할게요. 이미지를 먼저 만들게요. 벡터 에셋 제가 위치 로케이션에 관련된 거를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클릭 그냥 기본값으로 만들게요. 두개더 만들겠습니다. 여기 시간은 타임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미세먼지 백도에셋 미세먼지를 뭘로 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요런 걸로 했어요. 자, 일단 이미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미지 뷰에다가 src 해가지고 드롭을 로케이션 이렇게 하면 잘 돼요. 잘 되는데 교재를 보시면은 처음에 타겟 API를 17로 놨어요. 17로 놓은 이유는 제가 이것을 마켓에 올리려고 했기 때문에 17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래 버전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요거 만들 때 그냥 롤리팝 기준으로 해놨는데 그럼 내가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어요. 타겟 SDK 민 최소 버전을 뭐 17로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싱크 나우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요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요게. 자, 벡터 드러블이 17 버전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러가 날수 있어요. 요게. 요거를 src compat 자 일단은 앱
적당한 이름의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 주고요. src 컴팻을 자가 요거를 사용하려면 그래들 파일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들 파일에 디폴트 컨피그 자 벡터 드로어블즈 유즈 서포트 라이브러리는 트루 요거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위 버전 때문에 이런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위 버전은 벡터 드로어블이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빨간 불 없어졌고 이제 src 컴팻 요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지 뷰에 src가 아니라 src 컴팻을 사용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하위 버전 때문에 벡터 드롭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맞아. 만들어 볼게요. 자, 텍스트 뷰. 자, 그래서 하위 버전 대상으로 하는 앱들을 지금 이미지 뷰에 src가 아니라 src 컴팻 사용해야 됩니다. 자, 텍스트 뷰는 매치 랩. 그래비티 센터 버티컬 가운데 위치하게 하고요. 패딩 레프트나 스타트 둘 중에 아무거나 적당하게 작성하고 이게 또 하위 버전 때문에 둘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패딩 레프트 텍스트는 관측 장소 자, 왜냐면은 API 17에서는 스타트가 없어요. 스타트가 없기 때문에 레프트도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텍스트 적당하게 꾸밀려면 여기서 꾸미는 게더 좋긴 한데 그냥 코드로 작성하겠습니다. 텍스트 어피어리언스 여기서 골뱅이 스타일 라지를 찾아서 해볼게요. 라지 컴패 라지 네 이렇게 자 밑에 이제 텍스트 뷰 하나 더 필요하죠. 여기다가 텍스트 뷰 매치 랩 자, 적당하게 패딩 주고요. 8dp 아래에다가 패딩 레프트 24dp 패딩 스타트 24dp 패딩 탑 위에는 8dp 정도 주고 얘도 텍스트 어피어리언스는 미디움 스타일 미디움 아이디는 리절트 로케이션 텍스트라고 하고요.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툴즈 같은 걸로 하시면 되죠. 알트 엔터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글자가 나올 겁니다. 자, 다 만들었어요. 요 카드를 접어서 자, 밑에 거 다시 지운 다음에 한꺼번에 선택해서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그리고 아이디만 좀 바꾸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미지 바꿀게요. 이미지. 이미지가 시간 그리고 글자가 관측 시간 그다음에 미세먼지 여기는
바꾸고 미세먼지 아이디도 바꿀게요. 지금 시간 지금 이 텍스트들만 다른 값이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를 관측 시간이니까 로케이션이 아니라 리절트 타임 텍스트 여기도 뒤에 글자가 미세먼지 더스트 이렇게 하면 레이아웃이 완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땡기면 스와이프 리프레시 레이아웃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전체를 스와이프 리프레시 레이아웃으로 감쌉니다. 자, 전체를 감싸니까 지금 최상단에 있어야 할 네임스페이스들 옮길게요. 잠시만요. 옮기고 자, 요거 접어서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화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레이아웃은.